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1일까지 ENA 채널에서 방영한 8부작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에 4회까지의 내용 소개해드리고 이 드라마 리뷰를 해볼게요. 이 드라마는 김진영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되었어요.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 문주라는 평화로운 가정을 꿈꾸는 아름다운 아내로 서울에서 아들과 관련해 뭔가 일을 겪고 정신적인 불안 상태가 되어서 경기도의 한적한 외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주란의 마당에서 수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부터 자꾸 나쁜 냄새가 나는 게 혹시 길고양이가 쥐라도 묻었나 해서 한번 파보려고요. 냄새? 하,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당신은 안 나요? 승재는? 무슨 악취 같은 거 안 나니? 이렇게 주란은 마당에서 뭔가 썩는 냄새가 난다고 아들과 남편한테 물어봤는데요. 이 두 사람은 말을 맞춘 것인지 냄새가 안 난다고 답을 하죠. 임신 5개월 차가 된 추상은은 남편 김윤범의 가정폭력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은은 윤범이 자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몰래 촬영하고 상처 사진을 모아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중이죠. 상은은 윤범이 뜬금없이 큰돈이 들어올 거라고 호언장담을 해서 어리둥절한 상황이었어요. 윤범은 제약회사의 팀장이었다가 작중 시점 한 달 전에 해고당한 상황이었고요. 자신의 고객이었던 병의원 원장들의 미성년자 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면서 이들로부터 돈을 뜯고 다녔어요. 주란의 남편인 키우마이 병원장 박재호 역시 여기에 걸려든 미끼였죠. 윤범은 몰래 찍은 매매 영상을 인질로 재호한테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그날 밤 약속 장소였던 낚시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다음날 상은은 경찰서 안치실에서 윤범의 시신을 확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죽은 거 맞죠? 두 명의 담당 형사가 상은을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는데요. 네? 아니, 너무 편해 보여서요. 이후 상은은 참고인 조사를 받는데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짜장면을 먹는 형사들을 보며 배고파서 입맛을 다십니다.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중국집인 중화관입니다. 상은이 중국집 먹방을 한 바로 그 장소고요. 드라마에선 경찰서 바로 앞에 있는 중국집에서 먹방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곳은 실제로는 주변에 파출소 하나 없는 광주시의 평범한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요. 폭력적인 남편한테서 해방된 감정을 혼자서 짜장면과 탕수육, 군만두, 그리고 콜라 한 캔까지 야무지게 먹는 먹방으로 표현한 임지연님의 연기가 큰 호평을 받았고요. 임지연 배우는 이 장면을 소화하기 위해 탕수육 대짜에 짜장면 곱빼기 4그릇 정도를 먹었다고 하네요. 이 짜장면, 탕수육, 군만두, 콜라 조합을 남편 사망정식이라 칭하며 인증하는 것이 유행했는데요. 그래서 이 소식이 지상파 뉴스에 담길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어요. 이 임지연 정식이 혼자서 먹기엔 양이 너무 많아서 저는 군만두를 뺀 짜장면과 탕수육 소짜, 콜라 한 캔을 주문했어요. 원래 맛집으로 주민들한테 인기가 많은 중국집인 만큼 갓 만든 짜장면과 탕수육이 참 맛있었어요. 상은이 한창 맛깔나게 먹방을 하고 있던 그때 남의 식구란 이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도련님. 형수, 아니 형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애들 엄마 약국 찾아와서 다짜고짜 물건을 천식이나 밀어놓고 잠수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저요, 물건 전부 다 형 집으로 보냈으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아니 진짜 제가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하세요. 형이랑 인연 끊고 살 작정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끊겼어요, 이미. 이미 끊겼다니. 하, 아, 형이 먼저 그래요? 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하씨. 아니, 그게 아니고요, 노련님. 죽었어요, 형이. 예? 뭔 말이에요? 형이 뭐요? 죽었다고요. 잠시만요. 아줌마! 네? 여기 콜라 좀. 도련님, 제가 밥 먹는 중이라서 다시 전화할게요. 형수! 형수! 상은은 전화를 끊어버리고 시원하게 콜라캔을 마십니다. 상은은
윤범의 장례식을 찾아온 시동생에게 시댁 쪽에서 두 당 10만 원씩 총 30만 원의 조의금을 준 것을 비웃습니다. 자신에게 폭력을 일삼은 남편이었어도 자기 본가에서 눈칫밥 먹고 살아온 남편을 어느 정도 측은하게 여긴 것으로 보이죠. 이후 상은은 생전 윤범이 보험을 5개나 늘어놔서 극단적 선택이 아닌 사망 시 5억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극단적 선택일 시엔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상은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고 확언하죠. 하지만 3화 엔딩에서 상은이 잠든 윤범을 데리고 직접 밤 낚시터로 운전해서 간 사실이 확인됩니다. 상은이 직접 해한 것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남편의 죽음에 연관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죠. 상은은 윤범이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재호를 협박하고요. 주란한테도 재호가 윤범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주란이 상은의 집을 찾아오고요. 상은은 냉동실에서 딸기맛 파인트 아이스크림을 꺼내 밥숟가락으로 먹방을 합니다. 정 궁금하면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지 그랬어요. 여보, 혹시 사람 죽인 적 있어요? 이후 상은은 카페에서 재호를 만나고요. 두 사람은 날이 선 신경전을 벌입니다. 선생님이 죽였어요? 내 남편? 생전에 윤범은 재호가 갖고 있던 분홍색 케이스의 휴대전화를 훔쳐서 그 휴대전화 안에 있는 사진으로 재호를 협박해왔고요. 상은은 윤범의 차에서 그 핑크폰을 습득했어요. 그 핑크폰의 주인은 매매를 하던 가출 여중생 이수민이었죠. 상은은 재호와 수민이 주차장에서 함께 찍힌 사진을 내밀며 협박을 이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지금 당장 저랑 같이 경찰서 가서 그 폰 넘겨버리는 건 어떨까요? 그게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엉뚱한 오해가 쌓여봤자 서로 피곤하기만 하고. 만약 전부 제 오해라면 왜 이따위 사진 한 장에 3억이나 제시했어요? 그거는 설명하자면 상당히 너저분한 이야기라 그냥 깔끔하게 덮는 조건으로 3억 제시한 건데 이미 거절하셨으니까 뭐. 그 너저분한 이야기 제가 5억 될 때까지 알아볼 작정이거든요. 여기까지 8부작 마당이 있는 집에 4회까지 명장면 만나보셨어요. 저도 1회 때 김태희님 연기를 보고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드라마 중반을 넘어가면서 김태희님이 왜 그렇게 연기를 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가스라이팅, 가스등 효과를 다루고 있어서 남편으로부터 오랜 시간 세뇌를 당해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멍한 상태의 주란을 표현하려 한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김태희님이 너무나 넘사벽급의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고 이전에 몇몇 작품으로 부족한 연기력을 선보여 다수의 시청자들이 지금도 김태희 하면 발연기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1회에서의 멍한 표정으로 내뱉은 무슨 악취 같은 거 안 나니 대사가 더욱 발연기로 보였던 것 같아요. 김태희님이 그렇게 연기한 의도는 알겠지만 당신들은 이상한 냄새를 못 느끼냐는 대사를 할 때 아예 선명하고 또렷하거나 아니면 아주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는 연기를 했다면 훨씬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1회를 제외하고는 남편한테 조종당하는 성 안에 갇힌 공주님 느낌의 연기를 무난하게 해냈다고 생각해요. 임지연 배우는 더글로리에 이어서 믿고 볼 수 있는 연기파 배우로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더글로리에서는 머리카락 카놀까지 아름다운 악녀 역할을 참 잘 소화했는데 이번에 마당이 있는 집에서는 더글로리의 현남과 비슷한데 영랑함이 빠지고 음침함이 더해졌죠. 가난하고 음침한 임산부 역할을 맡아 하정우 뺨치는 훌륭한 먹방 연기와 함께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몸이 무거운 임산부가 되어 습관적으로 팔자걸음을 걷고 얼굴 표정도 과감하게 마구 쓰는 걸 보면서 임지연 진짜로 연기 잘한다고 감탄하면서 봤어요. 김성호님은 늘 그렇듯이 연기력이 정말로 출중하고요. 이 마당이 있는 집은 드라마 연출상 의도한 거겠지만 배우들의 대사 처리가 굉장히 띄엄띄엄 느릿한 편이었고요. 마지막 회에서 회수되지 못한 떡밥들이 몇 개 있어서 그건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일부 중요한 장면에서 영화 신시티처럼 전반적인 흑백 화면 안에 하나의 포인트만 컬러로 부각한 장면들이 감각적이고 아름다워서 보기 좋았고요. TV 방송 드라마가 아니라 예술 영화 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은 지니 TV와 티빙, 넷플릭스에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감각적이면서도 심리적인 긴장감을 자극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한국 드라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K-드라마 순례자 은지였어요. 고맙습니다.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